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 시청에서는 한국 전쟁을 기념해 당시 대전의 모습을 담은 특별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이현우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대전 시민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시청 2층 로비에서 한국전쟁 특별사진전 그 여름의 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진전에 전시되는 사진은 뉴턴 대령이 육군에 기증한 한국전쟁기 사진 가운데 대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입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별도의 고증 절차를 거쳐 대전시 문화재 종목과와 시립박물관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약 50여 점의 사진들은 모두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 사진들로 한국전쟁기 대전을 담은 최초의 칼라 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합니다. 미팔군 소속의 뉴턴 대령이라는 분이 고향에서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온 사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사진이 239장 정도 되는데 그 사진 속에 대부분이 대전 풍경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기증의사를 밝히셨고요. 그 기증의사를 밝히시는 과정에서 그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저희 시에 이 사진에 대한 고증을 요청해왔습니다. 대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다 보니 저희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어서 1951년도의 사진과 이 1952년도의 사진을 갖다가 대비를 한 전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화재 종목과와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공동 기획으로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 현재 대전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수은규 광덕문과 종각사진도 발견돼 문화재의 기록화 사업 등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전시 후 사진들을 모두 대전시립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며 정밀한 고증작업을 거쳐 별도의 사진집 발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것으로 대전 전투와 대전 민간인 학살 등 한국전쟁사에서 관련 기록물이 부족했던 것 같았는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앞으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MB 시민기자 이현우입니다.